어리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적인 의미로 볼 때는 소위 이 신령영자 영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육신으로서 구성하고 있을 때는 혈과 기로서 좌혈우기라고 그래서 혈과 기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혈과 기가 거기서 머무른다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만 국한될 겁니다. 그런데 혈이라고 하는 요소는 거기서 뭐 끝나질 않고 한없이 향상해서 올라갈 때 그걸 영그라는데 혈지 영활 정이요. 혈이 영험하게 올라가서 향상된 그 급체의 경지를 우리는 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지 영활 신이라 기가 아주 영험하게 올라가서 급체 올라갈 때는 그걸 신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방어하는 신 가장 무력하게 보이는 그 신, 그 신이 바로 기가 향상이 돼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기라고 하는 요소가 바로 영험하게 향상이 되면 정과 신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신문화의 바로 그 정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혈과 기도 소중합니다만은 이것이 향상이 돼서 정신이라고 하는 극치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치에 올라가서 나온 결과적인 그러한 경지를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고 이것을 얼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얼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의 사상이고 정신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온 65억 인류 그리고 온 세계를 포괄해 가지고 하나로 모으면서 향상할 수 있는 지구의 경지 이것이 하늘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할 수 있고 함께 광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경지를 여기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계 이것은 가장 가까웠고도 먼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까웠고도 먼 관계가 아니라 가장 멀었던 것은 물리적인 강국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일본이 중심이 됐을 때에는 불행한 관계로서 양국 관계가 멀었었고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와 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이 관계로 해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에는 요소는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2000년 한일 관계에서 1900년이 넘는다고 볼 것 같으면 1900년이 넘는 이 근본적으로 가장 큰 영역에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살아가야지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왜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살려고 합니까? 이거는 한국의 불행이 아니라 일본의 불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한국의 불행으로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 너희들 그 자체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선진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깝고도 먼다고 멀었다고 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한일관계의 이야기는 일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문화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문화적으로 그 대국적인 요소가 바탕에 대해서 양국이 잘 조정될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한일관계 그렇지 않고 물리적인 강한 요소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나올 때에는 이건 가장 먼 한일관계인데 우리는 먼 한일관계를 가까운 한일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화적인 요소, 문화적인 대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기적으로 물리적인 강국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일어서 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빨리 조정을 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그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성상실을 했다.
그리고 인성상태로 했을 때 우리는 일을 실제하고 성품성태를 붙이면 실성이 됩니다. 실성이 되면 미친 사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을 상실했다 했을 때 인간 삶의 기본은 바로 부모로부터 나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정을 갖지 않은 인간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정을 크게 갖느냐 적게 갖느냐 이걸 잘 가졌느냐 바르게 갖지 못하냐는 차이는 있지만은 가정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신 남자라 하더라도 독신 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정은 있습니다. 왜? 부모가 이미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정상실의 비극은 근본적인 자기상실로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상실 그랬습니다. 인간상실은 이건 조금 우리 동양사상 한국사상의 기본이 됩니다만은 원래 천지인 삼재를 이야기할 때에 천지가 아무리 높고 넓다 하지만 천지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인 자 인이라고 하는 제3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상실했다고 할 때에는 천과 지를 만나게 하시는 주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천과 지가 만나지 못합니다. 천과 지가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은 천대로 공중으로 떠버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늘, 신념을 매달리는 유심이 되어버렸고 지는 지대로 그냥 타락이 되어버려가지고 물질이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유물론으로 떨어져갖고 양극세계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상실에서 비극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